모든 거 윤택의 깨달아 맞다라. 저는요 지금 갑자기 긴급하게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택에게 갑자기 긴급하게 연락이 온 이유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맛집을 알려줘야 된다고 하면서 여섯 기지로 소환을 했어요. 이야 저기 보인다. 이원 딱 보이네. 야 규모가 어마어마하네. 근데 가격이 이원인가? 여수기지,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안전하게 LPG를 보관하고 있단 이 말입니다. 입구부터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좋아. 이 분위기 좋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야, 이거 지하층 청인데요? 네? 투머치 청인데요? 여기 근무복이에요? 예. 아 근데 저 여기서 무슨 일 하세요? 정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 예. 저는 안전. 그쵸, 여기는 무조건 안전. 더 이상 뭐 말할 게 없네요, 그쵸? 무죄 36년. 무죄 36년? 창사 일은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어요. 우리 이원은 창사 일에 36년 동안 단 한 건의 사고가 없었다는 거. 예. 좋아. 잘하시네. 구석구석 좀 안내해 주실 분 없을까요? 제가 안내해요. 아 그러시겠어요? 네. 팀장님께서? 네. 아 그러면 저 좀 데리고 다니세요. 네. 지금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예요? 저희가 지금 부두 쪽으로 가고 있고요. 부두요? 중동이나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요새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많은 물량을 좀 이송을 하려면 네. 큰 원양선으로 저희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잠깐 안전 뭐 어? 안전 뭐? 했어요? 아, 네. 아 그럼요. 네, 아, 자 오. 이제 현장에 진입. 와 여기 뭐 지금 가스를 저장하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여기 있는 탱크들이 이제 LPG를 보관하는 기관 탱크예요. 오. 이게 이제 저희 부두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네. 네 보시면 네. 저기 뒤쪽에 있는 배가 있는데 저 배가 바로 LPG 원양선. 아, 저 사이로 보이는 저 배요? 와, 어마어마. 한 250m 정도 길이가 됩니다. 250m요?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별로 안 되는 지하에 동굴을 크게 지어가지고 네. 거기에 LPG를 지금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기 멀리 산 보이시죠? 네. 저기 아래쪽 보면은 지하 110m에 네. 커다란 동굴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LPG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다면 그 어떤 시설보다 가장 안전하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테러나 뭐 전쟁, 지진 네. 이런 데는 굉장히 안전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이제 LPG 네. 충전소에 네. 저희 탱크로리를 통해가지고 LPG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 차가 지금 맞습니다. LPG를 싣고 있고요. 그죠. 국방국에 있는 충전소에 가서 네. 거기에 이제 또 실내에 있는 그 탱크 네. 거기에 저장소에 저장을 하는 그런 역할을. 아, 아니, LPG는 이렇게 깔끔해요. 환경적으로도 좋죠. 네. 슬쩍 지나면서 보니까 Love, People, Green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게 LPG야. 아, 다 돌아보긴 했는데 맛있는 맛집을 소개하신다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하실까요? 아직까지 아, 그래요? 네. 아, 야. 슬슬 따라다니셨네. 좋아. 오, 어디 한번. 야, 아,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런 식으로 보는구나. 좋아. 맞지? 예. 네.
이것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름이니까 힘을 위한 장어탕집. 그 장어탕이 그 뭐, 뭔가 매력에 끌렸을 거 아닙니까? 우선 색깔이 네. 좀 하얗습니다. 오호. 그리고 두 번째가 매운 고추를 이렇게 썰어서 매운 고추를 이렇게 여줍니다. 예. 예. 그게 다져서. 답니다. 그게 단데 그 매력에 빠질 정도면 뭔가가 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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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접수. 예. 네. 일단 장어탕 접수하고. 아,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계시다면서요? 네네. 예. 그분도 가까이 있습니다. 어디 계세요? 여기 아까 보시면 저희 강당에 지금 네. 아마 업무를 하고 있을 건데요. 아, 그래요? 네네. 아, 아까 그랬던 분은 강당하러 네네. 여기로 갑니다. 네네. 거기서 좀 밝은 데로 네. 나가서 이게 네. 어떤 음식을 소개해 주실 겁니까? 여수에 참 먹을 게 많은데 네. 여수에서 흔히 먹을 수 없는 게 이제 버거, 시리. 시리 왜? 미나리하고 콩나물하고 아삭한 식감하고 네. 약주 그, 좋아하시죠? 네, 약주 마시고 나서 시원한 국물. 그것도 상당히 땡기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게 답니까? 혹시 또 없어요? 한 군데 좀 괜찮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이요? 네. 네, 팀장님. 네.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곳은 갈치조림 집이. 갈치조림. 이야. 은갈치. 네. 쭉. 아니, 갈치를 토막 내서 다음에 양념을 쭉쭉 넣고. 이야. 아니, 근데 거기에 매력은 또 뭐예요? 이게 국물이 네. 굉장히 빨갑니다. 그래서 빨개. 하나 좋아하는데. 그냥 보면은 굉장히 네. 맵게 보이는데 네. 매운맛이 거의 없고요. 달달하게. 달달하면서 어린 애들도 살짝 칼칼하면서. 네네. 아, 오, 막 나온다. 들어가. 아, 예. 일단은 갈치조림과 그 다음에 장어탕 그리고 복지리. 아, 저는 이 말 쳤는데 지금. 지금 두 분의 후보군이 지금 저기서 자 이리 와보세요. 네, 그렇다면 자 정면을 보시고 제가 손을 딱 대면 환호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네. 아니 잠깐 자기 일이 때.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 LPG의 모든 것 윤택의 길 따라 맞따라 과연 윤택의 선택은 누구?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누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별로 안 좋아. 이게 바로 갈치조림이다. 일단 양념이 아주 듬뿍 올라가지고 하얀 속살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좋습니다. 우리 갈치조림을 먹었는데 난 왜 갈치조림 이렇게 땡겼는지. 아 이제 복지리. 복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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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복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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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도착했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네. 이야, 지금 보니까 간판도 그렇고, 외경에서 느끼는 이 느낌이 오래된 느낌이 있어요. 네. 건물 자체도 그렇고, 아우, 복렬이. 2층으로 왔어요. 네. 아유, 맛있겠다. 아우, 나 이제 유행이 너무 좋아. 요즘에. 에픽하이죠. 네? 자연에서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아, 그렇네요. 아, 근데 이렇게 향이 나올 때는요. 네. 일부러 매운 것으로 미리 먹어요. 아~ 그러면 더 뜨겁게 느껴지고 더 화끈하게 느껴지고 맛이 있어가지고 아 맵다. 여기 뭐예요? 이게 수육입니다. 아 수육. 네. 지리는 지리대로 나오고 네. 네. 자 원래 우리가 지리를 먹으려고 했었는데 수육이 또 유명하다고 하니까 수육을 추가했습니다. 네, 드시죠. 저도 수육은 처음이네요. 아, 그래요? 네. 와, 그래. 어머니, 여기서 장사 몇 년 하신 거예요? 손가락 다 쉬고. 손가락 바깥 다 쉬고. 네. 또 손 다 쉬고. 다 쉬고. 네. 그러면 그만 치세요. 30년? 그만 치세요. 그러면 선생님께 거의. 어우, 살 뚱뚱한 거 봐, 이거. 그리고 어머니, 여기다 찍어 먹어요? 네. 쭉 담가가지고? 네, 예. 네. 자. 어, 예.
아. 와,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네. 고소하면서도 걸쭉하고 간도 잘 맞고 그다음에 이 소스가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야, 이런 게 바로 그 오래된 맛집들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여기 국물 이게 뭐예요? 국물이 굉장히 담백하면서 약간 고소하면서도 네, 공유가 좋아요. 이 색깔이 왜 어떻게 나왔지? 이거 이거 끓이면 이렇게 색깔이 나와요? 아니면 많이 들어요? 국물이랑 이 소스랑 다 매력적이네. 왜 이것이 맛집인지 느낌이 오네요. 정말 안 먹었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네, 그렇네요. 야, 나왔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지금 대파, 미나리, 콩나물. 야, 야, 이거 봐. 아, 저 누드 보이고. 네. 국물만 한번 들어가야죠. 아, 시원하다. 대파, 콩나물, 미나리. 요 향이 진짜 잘 어울리네. 목질이는 항상 이런 맛에 실망감이 없는 것 같아. 어제도 술 안 먹었는데 그냥 술 마시고 먹는 것 같잖아. 아, 아, 이 10분째 여기. 와. 국물 진짜 간도 딱 맞아요. 다른 건 필요 없네. 국물만 먹어도 끝나는 것 같아요. 되게 시원하고. 네. 네. 맛있어요. 아주 잘 보이잖아. 야, 이거 밥 뚜껑을 열 일이 없네. 와. 고추를 딱 요거 하나만 살짝 이쪽에다가 살짝 고추가 살짝 올라가. 아, 쉴 수가 없어요. 숟가락이 쉬는 건 고추에 대한 모독이야. 야, 이거 더 먹다가는 배 터질 것 같다. 네, 여기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박병호 사원님께서 소개해 주신 복지리타 여수기지의 역할을 다하셨습니다. 윤택의 길따라 마다라. 여수니까 그냥 다니는 곳이 다 그림이고 기분이 좋네요. 여수 밤바다. 여기 여수 밤바다. 여기가 벽화마을로 굉장히 유명하대요. 천사 벽화 골목. 이 정도 옛날에는 벽화라고 하면 이렇게 저렇게 그냥 막 그림 그려놨는데 이건 굉장히 진짜 만화가가 그리는 정도네. 아, 만화가 허영만 선생의 벽화 갤러리. 이거 허영만 선생님과 뭐 제자분들도 같이 했나보다. 여기 이렇게 올라오니까 벽화 마을이라는 게 진짜 실감이 나고 바다가 내려다 보이니까 그게 아주 매력적이네요. 와, 여기서 보는 또 여기 그림도 이쁘네. 여기 봐. 색감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휑하게 그냥 남겨둘 수 있는 데인데
여기다 이거 색을 칠해놓으니까 이야 좋네. 자 여러분들 여수에 한번 놀러 오시면요 복지리 한번 꼭 드셔보시고 이렇게 예쁜 벽화마을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택의 길 따라 맛 따라. 에너지는 LPG다. Love, People, Green.